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추석 준비하시기 바쁘시죠? 오늘 제가 만들 것은 LA 갈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산 LA 꽃갈비입니다. 1kg 칠성사이다 500ml 하나, 물 종이컵 분량으로 3컵, 후추, 대파, 암뿌리, 진간장 1컵, 흑설탕 1컵, 맛술 반컵, 다진 마늘 고봉으로 1스푼, 참기름 2스푼, 생강 커피 스푼으로 2스푼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A 갈비의 뼈 주변의 단면을 보시면요, 뼈가루가 있는 게 보입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제거를 해줄 겁니다. 흐르는 찬물에 고여있는 핏물과 뼈가루를 1차적으로 씻어주면서 제거해줍니다. 그냥 한번 물에 씻어줬을 뿐인데 벌써부터 시퍼렇게 핏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죠? LA 갈비는 1차적으로 잘 세척했습니다. 큰 볼에 담아서 핏물을 빼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빼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안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 그 설탕이 삼투압 현상으로 LA 갈비에 침투해서 고기는 단맛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고 연육, 작용도 되면서 핏물이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사이다에 갖고 있는 탄산 기포로 인해서 쓸데없는 불순물까지도 해줍니다. 이제 사이다 500ml를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30분 동안 핏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반쪽은 간을 갈라주신 다음에 얇게 통통 썰어주세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간장 1컵, 흑설탕 반컵, 맛술 반컵, 대파 반뿌리, 다진 마늘 고봉으로 1스푼, 생강 커피 스푼으로 2스푼, 참기름 2스푼, 물 종이컵으로 3컵, 후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양념장을 잘 섞어주세요. 30분이 지났다면 핏물은 버리고 한 번 더 흐르는 찬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자, 뼈가루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뼈 주위를 살짝 문질러주면서 뼈가루를 마지막까지 제거를 해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사이다로 30분 재워서 핏물을 뺐는데 시커멓던 고기가 선홍빛으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반찬통에다가 면을 먼저 이렇게 깔아주세요. 국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양념장을 한 국자씩 양념물을 부어주세요. 고기 구워야죠. 숙성으로 된 LA 갈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기 색깔이 거뭇거뭇하게 변했죠? 채소 하루 정도 숙성해야지 더 맛있습니다. LA 갈비 굽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팬에 불을 켜기 전에 LA 갈비를 구울 만큼 펼쳐주세요. 3국자, 2국자. 그 상태에서 불은 중불로 켜주세요. 이렇게 LA 갈비를 굽게 되면은 타지 않습니다. 양념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고기를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기포가 바닥면이 보일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뒤집어 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을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 이때부터 이제 고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기 기름이 나올 시점에 또 한 번 뒤집어 주시면은 완성입니다. LA 갈비는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주부님들, 이번 추석 명절에 LA 갈비 하실 거면은 이런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굽는 것도 잘 구워서 온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돼지갈비는 1kg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를 핏물을 빼줄 건데 핏물을 빠르게 빼주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 2스푼, 맛술 30ml, 물에 부어주세요. 저어서 녹여주세요. 연육 작용도 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핏물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기에 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30분 핏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핏물을 빼는 동안에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작은 당근 1개 준비해 주시고요. 3cm 간격으로 둥글게 썰어주세요. 감자 3개 준비해 주시고요. 반만 썰어주세요. 대파 1대 준비해 주시고요. 큼직큼직하게 4에서 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2개 준비해 주시고요. 꼭지는 불려서 제거를 해 주시고요. 밑둥은 제거해 주세요. 4등분 해 주세요. 돼지갈비찜의 핵심인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에 간 양파 1개 부어 주시고요. 다진 생강 1스푼으로 1스푼, 참기름이나 들기름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진간장 150ml, 갈비찜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흑설탕 2스푼, 갈비찜의 윤기를 더하기 위해서 물엿 또는 조청 2스푼, 후추 적당량 넣어주세요. 모든 양념을 잘 저어주세요. 30분이 경과됐습니다. 핏물이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고기는 핏물을 너무 오래 빼도 육즙이 질겨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로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핏물을 뺀 고기는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갈비를 초벌을 하겠습니다. 갈비가 잠길만한 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끓는 시점에서 고기 넣어주세요. 싱싱한 고기일 경우에는 소주만 넣어도 잡내가 안 납니다. 10분간 삶아주세요. 10분이 경과됐다면 불을 끄고요. 흐르는 찬물로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고기를 깨끗하게 씻었다면 냄비에 부어서 물 부어주세요. 양념장 다 부어주세요. 불은 센 불입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상태에서 불은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을 비스듬히 닫고 20분 끓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채소를 넣게 되면은 부서지고 물러집니다. 이 과정은 갈비에 양념물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뚜껑 열고 대파 빼고 남은 채소들을 넣어주세요. 뒤적뒤적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불은 중간 약한 불로 맞추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25분 끓여주세요. 25분이 경과됐다면 대파 넣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가장 약한 불로 5분 끓여주세요. 5분이 지났다면 뚜껑 열고 이제 마무리로 국물을 한번 떠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단맛이 부족하시면은 설탕을 얻으시면 됩니다. 주부님들 어떠신가요? 다가올 설날에 온 가족분들에게 돼지갈비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설 명절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